오늘은 스쿼시계에 자라나는 꿈나무죠. 이번 전국 체전에서 고등부 우승을 한 이민우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우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전국 체전 고등부 우승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민우 선수를 아직 잘 모르는 우리 코리아 스쿼시 TV 애청자들을 위해서 이민우 선수 잠깐 자기 소개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성합정보고등학교 1학년 이민우라고 합니다. 끝이에요? 네. 자, 그럼 키는 어떻게 돼요? 저는 키가 174 정도 돼요. 174예요? 네.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너무 말라서 그런가? 아, 그럼 올해 17살인 건가요? 네. 아, 스쿼시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6학년 중반 때 담임 선생님 소개로 처음 시작했다가 본격적으로 한 거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스쿼시랑 정말 어떻게 알고 시작했어요? 아마 담임 선생님이랑 김두한 전무님이랑 아는 사이여서. 아, 그렇게, 그래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 김두한 전무님이랑 네. 연결이 돼서. 네. 아, 그러면 민우 선수의 그런 그 운동적인 능력을 좀 알아보셨나 보다, 담임 선생님이.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제가 우리 민우 선수를 처음 본 게 지난 봄 시작할 때쯤 처음 봤어요. 네. 제가 어디 갔다 오면서 잠깐 청주 스쿼시장 들려서. 네. 그죠? 네. 그리고 제가 한 5월인가 4월쯤에 인천 여름을에서 또 한번 경기하는 걸 보고. 네. 자, 이번에 그 10월에서 전국 체전에서 경기하는 걸 봤어요. 네. 근데 그때랑 이때랑 이때랑 일치월장하는 그 실력이. 네. 제가 눈에 보였거든요. 네. 네네.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또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그 어떤 비법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다른 경기장보다 코트도 많고 코트의 재질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트가 많아서 연습량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항상 저희 코치님이 하시던 말이 있는데 항상 연습을 실전처럼 생각하면서 해라. 네. 네, 그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더 실력이 많이 늘게 된 것 같아요. 빨리 늘고. 네. 그 코치 선생님이 누구시죠? 저 이원석 선생님. 아, 이원석 선생님. 네. 그 지난번에 앉아 계실 때 같이. 네. 이렇게 코칭해 주시던. 네. 분 자랑 한번 해주세요. 저희 코치님이 제일 좋은 코치님이고 잘 가르치십니다. 코치님 꼭 보세요, 방송. 자, 그리고 저는 또 우리 고등학교 선수들은. 네. 그 지금 학교에서 공부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운동을 배우고 있고 또 학교 수업 시간은 어떻게 하고 그 굉장히 궁금한데 하루 일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경기장을 와서 몸 푸는 시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갖고 볼을 치러 들어가요. 그래서? 세상에. 학교 갔다, 그러니까. 네. 학교에서 정규적인 일반 수업을 다 마친다는 얘기죠? 네네네. 아, 학교에서 고등학교 수업을 다 마친대요, 여러분. 다 마치고 경기장에 온대요. 그리고. 네. 경기장에서 지내는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인가요, 그럼? 아마 한 밤 8시 반까지 있으니까 4시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코치님이 맨날 일주일마다 훈련 프로그램을 주시는데 그거에 맞춰서 월화수목금 다 맞춰서 훈련하고 마무리로 자기 개인 훈련 시간을 갖고 마무리해요. 그럼 개인 훈련 시간에는 보통 어떤 걸 하나요? 저는 웨이트는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웨이트. 그 다음에 안 되는 샷 연습 같은 걸 해요. 그렇게? 네, 그걸로 하고 마무리. 한참 우리 예민하고 또 한참 사춘기도 지나오고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네. 조금 다른 친구들이 부럽거나 아니면은 하고 싶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하고 싶은 거는 딱히 없는데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놀러 가는 거 보면 좀 같이 놀고 싶다는 느낌. 그쵸?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 대신에 그만큼 여기 와서 투자하고 그러면서. 네. 본인의 미래가 더 밝아지고 더 빨리 남들보다. 네. 일어날 수 있으니까 더 좋아진 더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스쿼시 얘기로 돌아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민우 선수 게임 스타일을 보니까 그 공격 위주의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본인 게임 스타일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격 반 수비 반인 것 같아요. 아, 공격 반 수비 반. 네. 오, 그 특별히 이렇게 좋아하는 샷이 있나요? 저는 보스트를 되게 좋아해요. 오, 보스트? 네. 나 보스트 엄청 잘 치고 싶어요. 이따 지도 받고 가야겠어요. 네. 여기서 발리드롭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고. 아, 네. 그쵸? 네. 그날 샷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자신만의 연습 방법이 있나요? 코치님이 훈련 프로그램에 다 이런 기본적인 발리드롭이나 보스나 드라이버 같은 걸 넣으셔서 그 연습을 한 다음에 그게 안 될 때는 다른 팀원들한테 부탁해서 좀 더 해달라는 걸로 해서 더 연습하고 있어요. 혼자서 연습하다 잘 안 되면 네. 또 다른 친구들이 들어와서. 네. 그래서 여기 맏형으로 있죠. 여기 성주스컷이. 네. 네. 그 학생부에서는. 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동생들 이끌면서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귀염둥이 태경 선수도 여기. 아,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태경이. 태경이요? 네. 안녕 태경아. 자, 그리고 그 우리 고등부 선수들은 일반 선수들도 그렇지만 서로 친구인 그 선수들도 많이 있죠. 네. 해외에서 많이 나가다 네. 보면 친구가 많이 되죠. 네. 그 최전에 첫 상대였던 탁효진 선수. 아, 네, 형. 아, 형이에요? 네,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 탁효진 선수가 형이었구나. 네. 그 제가 듣기로는 두 사람이 둘 다 우승 후보라고 네. 들었는데 어떻게 첫 게임에서 만났어요? 네. 하면서 굉장히 좀 박진감 있는 게 박빙으로 가는 거 봤는데 어떻게 준비했는지 대진표 미리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힘들었던 점은 별로 없는데 일단 상대 선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좀 더 뭔가 압박이 되고 상대 선수는 저번 체전 경험도 있고 저는 이번 체전 경험이 처음이라 네, 좀 많이 걱정되기도 했었는데 코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서 그거를 잘 극복해내갔던 것 같아요. 코치님의 역할이 굉장히 대단하시네. 네. 혹시 오늘 가서 코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시나요? 아니 제가 생각해서 혹시 코치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제 경기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많은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 쉬는 시간 좀 많이 주세요. 뭐 코치님들 맛있는 것도 사주세요. 이런 거 아, 이런 거를 얘기해야지. 아, 그런 거요? 없어요? 네. 자, 그 우리 민우 선수가 닮고 싶은 선수 또 좋아하는 선수가 있나요? 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내 선수들은 다 각각의 장점이 있어서 그걸 하나. 선수를 찝어서 말하기는 어렵고 왜 혼날까봐? 선배들한테 혼날까봐 나중에?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하나씩 빼서 꼭 그 장점을 제 걸로 만들고 싶고 해외에서는 약간 레미어셔 같은 스타일. 아, 그렇죠. 레미어셔 거의 그냥 뭐 코트에 그냥 마법사 네. 같은 느낌이 드는 선수죠. 네. 우리 이민우 선수도 꼭 레미아셔처럼 그렇게 멋진 선수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그 학생 선수들 중에서 아직 스쿼시를 모르지만 네. 또는 스쿼시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나요? 제가 만약에 그 스쿼시를 접해보게 된다면 저랑 같이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 정말요? 네. 나 오면 안 될까? 아, 학생이 아니죠. Game over. 자, 저처럼 제가 사심으로 우리 민우 선수 인터뷰를 또 따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또 우리 민우 선수 또 워낙 또 잘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그 저처럼 우리 민우 군을 응원하고 있는 우리 코리아 스포츠 TV 그 애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나. 또 할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스쿼시 코리아 TV를 지켜보시는 분들께 실망 안 시키도록 금메달 땄다고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민우 선수가 정말 훌륭한 선수로
자랑하기를 저희 모든 그 스쿼시인들이 바라며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코리아 스쿼시 TV의 공식 질문. 스쿼시란? 나의 미래. 그렇죠. 민우 선수의 미래죠. 애와 꿈이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자, 우리 앞으로도 그 우리 그 팬들을 설레게 하는 멋진 플레이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럼 함께 인사드릴게요. 제가 우리 인사하는 거 알죠? 네. 코리아 스쿼시 TV 하면? 화이팅! 오케이. 자, 화면 보시고요. 네. 코리아 스쿼시 TV! 화이팅!드럼도 가르쳐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